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원택이 장중에 상당히 큰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 원택의 적정 주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시가총액이 7,500억 정도 되는 회사로서 매출을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년도 예상치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번에 1분기 사업 보고서에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뭐 부채 비율 보시면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BPS 자체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배당까지 줬죠. 배당까지 주고 그 다음 보유 지분 보시면은 52.34% 국민연금공단도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량이 크지 않은 뭐 건전한 주식이다. 왜?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뭐 지표 자체가 뭐 어렵지가 않죠. 파악하는 거. 주요 제품 보시면은 피부 미용에 조금 많은 비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 거의 한 80%, 90%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제품 자체는 뭐 깊게 보질 않을게요. 보시면은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이런 부분에 보시면 여기 수입 부분 전기 전자료가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을 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부분은 크게 뭐 그게 없다. 그래서 원가 부분이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생산 능력 및 실적을 보시면은 여기 기존에 있었던 것 비해가지고 가동률 자체가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기는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1분기가 아니라 2, 3, 4분기 현재도 조금 이제 이런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가동률은 아니다. 뭐 일반적인 제조업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나와야지 고정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매출 실적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 그냥 대략적으로 추정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됐을 건데 그러면은 여기 총해서 봤을 때 곱하기 4 한다면은 2022년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 다음에 23년도보다는 낮게 나올 수 있지만 향후에 방향에 따라서 조금 바뀌겠다. 그럼 오늘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자, 토바 보면은 이게 매출 총익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고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이 조금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뭐 확정급여, 재측정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걸 알 수가 있고 총 포괄 손익이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었다. 그렇지만 흑자를 이어나가고 있고 주당 순이익이 여기 반토막은 났지만 일시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근거는 여기 보시면 급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20%, 30% 정도 늘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인력의 충원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대손상각비 부분이 조금 많이 부담이 됐다. 13억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받을 수 없는 매출 채권으로 돌아온 부분을 갖다가 넣었다. 그리고 광고 선점비 및 지급 수수료 이 부분이 조금 한 두 배 정도 늘어나면서 아 사업에 대한 확장을 갖다가 이 광고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부분에 보면은 여기 지금 대선 충당금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면서 미리 상각을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대선 상각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받지 못할 채권에 대해서 회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마이너스 22% 정도가 되는 하락은 상당히 많은 하락이 보이고요. 차트에서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부분은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 내에서 비교를 해봤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은 적정주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재무제표만으로 판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업황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요 지금 분석해드린 내용은 참고 정도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펀드매니저 출신 문견우가 진행하고 있는 선물 실전방 오늘도 수익이 16만원 정도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으로 진행된 거 시간별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 전자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과매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매도치고 청산해서 또 16만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난 거. 자, 5월 지금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이 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글 멤버십도 하신 분들 여기 종목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글 멤버십 삼겹살 1인분 가격 18,000원이면은 공유 종목과 해당 혜택되는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멤버십 한 달에 한 종목만 공유를 드리는데도 연달아서 수익이 나니까
있으니까 후견인님 혹시 알파고이신가요? 또 수익이라니? 인공지능 의혹 제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투자금 커지면은 멤버십도 조인해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후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작하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뭐 멤버십으로 네가 얼마나 벌겠어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년 동안 하시면은 적금 이상의 금액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들로 진행이 되니까요. 투자금이 부족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떤 수수료를 이제 지불하시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 구글 멤버십이라도 하셔서 여러분들 종목 좋은 것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택 오늘 차트를 보면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개파락을 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오늘이 그 하락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도 현재의 주가 자체는 상당히 낮은 걸로 알 수가 있고 적정 가격은 이제 만 원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현재 시점에서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일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뭐 이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적정 주가에서 일시적으로 시일 자체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일 자체가 이 길어지는 거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로 이제 평단가 낮춰 가시면서 크게 이제 원래 가치로 돌아갔을 때 이제 익절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 원택이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의 매출액은 추정이 되기로는 22년도쯤으로 예측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주가 자체가 야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23년도의 주가가 상당히 높다는 걸로 예측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고 이거는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이죠. 과하게 올라갔고 여기 있는 요 구간의 이제 반등은 이제 사업 보고서 나오는 거 23년도 여기 사업보고서가 여기 적용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하게 떨어진 부분은 분명히 되돌림이 있을 거라는 게 판단이 되고요. 그 근거 자체가 현재의 주가가 지금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하락한 게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이제 돌발적인 그런 채권에 대한 그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력에 대한 충원 급여가 좀 많이 올라갔다. 급여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당연히 인력이 늘어났다. 인력이 늘어났다는 건 일 못하는 회사, 뭐 적자 회사, 비전 없는 회사에서 이렇게 인력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남자 직원의 비율이 한 20명 정도가 1년 동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광고 집행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뭐 전년도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나 혹은 여기에 있는 변동폭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저평가 판단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섹터 자체가 맞지 않고 매크로적인 부분이 분명히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 처박힌 게 아니다. LG 이노텍이 매출액이 없어서 코로나 때 처박힌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을 갖다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실전방을 통해서 매수 매도 모든 포지션을 잡고 하루에 5만원 10만원씩 수익을 내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업을 하지 않고 아침 오전 시간에 조금 집중을 하신 다음에 뭐 가정에 있는 자녀의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뭐 외식 비용 정도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책임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수수료 수취에 대한 연장 결제 자체를 제가 받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이 방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책임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상생하는 구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올라가는 번호로 꼭 연락 한 번씩 주시고요. 선착순으로 할인하고 있으니까 할인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판단이 좀 쓰지 않으실 텐데 제가 드리는 의견을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향후에도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분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